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자, 오늘은요, 박자 6가지 종류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자, 사실은 박자 뭐 다 알잖아. 이거를 뭐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 하지만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그걸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구독하기 버튼 눌러 놓으신 다음에 또이 영상을 모를 것 같은 친구분들한테 공유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4분음표. 4분음표가 뭔가? 4분음표 한 박자죠. 그쵸, 한 박자. 4분의 4 박자 기준했을 때 4분음표는 한 박자입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4분음표. 요렇게 생겼는데, 4분음표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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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됩니다. 한 박자죠. 4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할때그 하나. 하나, 둘, 셋, 넷할때 여기에 있는 이 4분음표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요게 4분음표고 요거는 4분의 4 박자에서는 한 박자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돼요. 요것만 그냥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다음에 두 번째, 8분음표가 있어요. 8분음표. 8분음표는 뭐냐면 요렇게 생겼습니다. 8분음표는요, 요렇게 4분음표, 아까 4분음표라고 했죠? 그게 두 가지로 쪼개진 거예요. 두 개로 쪼개진 거예요. 이렇게 싹둑 잘린 거예요. 그러면 한 박자가 반으로 쪼개져 있는 거죠. 하나가 아니고 반반이에요. 그럼 하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 이해되세요? 반반. 하나. 그러니까 하나. 원래는 하나, 둘, 셋, 넷 이거였잖아. 이게 아니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8분음표예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아시겠죠? 그 다음에 삼연음. 삼연음이라고 돼 있어요. 8분음표로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생긴 게 이제 삼연음 같이 생긴 건데 요거는 한 박자에 세 개씩 돼 있는 거예요. 따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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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리듬을 갖고 있어요. 따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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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다. 아까 8분음표 두개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이렇게 돼 있는 거는 하나 둘 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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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고 3연음은 따다다 3연음은 따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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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리듬이에요. 요거를 내가 입으로 직접 따라 한번 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6분음표. 8분음표를 또 반을 잘라놓은 거죠. 예, 그거는 16분음표는 이렇게 생겼어요. 16분음표 이렇게 생겼고, 요거를 보통 4개. 그 16분음표를 4개를 연주를 해주면 그게 한 박자입니다. 요렇게 생기게 붙여, 요렇게 생긴 거죠. 요거는 하나에 4개를 쳐주면 돼요. 따다다다.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입으로 연습하실 때도 1, 2, 내가 박수 치면서 이게 해보세요.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천천히. 아시겠죠? 요런 리듬.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붓점이라는 리듬이 있어요. 붓점은 뭐냐면 요렇게 생긴 건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한 박자인데 리듬이 어떻게 돼 있냐면 딴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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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8분음표 두 개였잖아요. 8분음표 두 개는 딴딴딴딴 5대 5예요. 50 50인데 요거는 붓점은 앞에가 75고 뒤에가 25예요. 뭐좀 길이로 따지면 100으로 뒀을 때 아까는 50, 50이었고 아까 3연음은 뭐 33.33333333333 이렇게 되는 거고요. 뭐 나눈다면 그리고 4개로 쪼개는 거는 25, 25, 25, 25 이런 리듬이에요. 1, 2, 3, 4, 1, 2, 3, 4 이거는 25, 25, 25, 25고 붓점은 75, 25예요. 75, 25, 75, 25.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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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요게 요렇게 생긴 리듬입니다. 붓점. 싱코페이션이라는 리듬이 있어요. 요거는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이런 리듬이에요. 요것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싱코페이션 리듬. 요거는 딴딴딴인데 음이 세 개가 이제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한 박자에 세 개가 음이 있는데 요거는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25, 25, 50, 25예요. 요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냥 외우셔야 돼. 딴딴딴딴딴딴딴딴 딴, 따, 안, 딴. 딴, 따, 안, 딴, 딴, 따, 안, 딴, 딴, 따, 안, 딴, 딴, 따, 안, 딴. 아시겠죠? 요 여섯 가지의 박자만 아시면 어디 가서나 좀 음악한다고 조금, 좀 자랑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박자 여섯 가지 배워봤고요. 또 색소폰 연습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연습책, 또 연주 곡집 이런 것들을 네이버 스토팜에 댓글창 한번 봐보실래요? 댓글창 보시면 링크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에서 만들어 놓은 다양한 교재들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가셔서 구매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한번 구경 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